자, 그럼 제 고객이요, 실제로 어떻게 더 보험 청구해서 보험금 받았고, 제가 그거 왜 그렇게 보험왕이 난리 부르스를 치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깔끔하고 어떤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90세까지 매우 해피하실 겁니다. 귀류르 뿅. 자, 제 고객인데요, 7월달에 가입하고 8월달에 12일날 확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주에 계신 분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그래서 수급자 이렇게 더 내용 증명이 날라왔고요. 자, 일단은 이분은 4등급이에요. 4등급 진단을 받으셨고 그래서 2022년 8월 11일 이분은 라이나의 7월달에 제가 급여 40만원 60세가 넘어가면 40만원 밖에 생활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60세까지는 50만원, 61세에서부터는 75세까지는 40만원 가입이 된다. 그래서 이분은 8월 11일날 장기요양 등급 이제 그 전에 신청했겠죠. 확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확정 진단 받으면 복지연구 급여 내용과 여러가지 항목들을 이제 통지서를 보내줘요. 그래서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가지 그래서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안내문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4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124만 4,900원 한도 내에서 이제 제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노인 요양 시설이나 아니면 시설 급여는 아직 입소가 안 돼요. 4등급이니까. 오른쪽에는 제가 급여 15%는 본인 부담금, 8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124만원을 한 달 내내 쓰시고 한 달 지나면 또 124만원 소멸된 게 또 생긴다. 자,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지역자원연계, 전문목욕 여러가지 항목들을 일단은 검사와 그 다음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많이 청구해드렸고요. 일단 전산, 저 보호망 전산에 한번 보시면 이분이 74세세요. 여기 보시면 나이가 있죠. 위에 계약자. 본인과 밑에 자녀는 따님이고요. 가운데 부모님은 피보험자. 이분은 74세이세요. 48년생. 2월 25일 저랑 생일이 같네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7월달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15년납. 원래 20년납인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15년납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분은 74세신데 15년납입에서 가입금액. 맨 위에 이 50만원은 제가 급여 기본계약, 중증치매 시에 5만원씩 나온 기본계약으로 가입을 하셨고 7월달에 이분은 가입을 하셨다. 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 설계사들만 보는 프로그램에 제가 캡처한 건데요. 자, 8월달 사고 일자 보면 청구금액 8월 11일, 9월 8일, 10월 4일날 일단은 이 세 번에 거쳐서 사고가 발생이 됐고요. 이제 복지연구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40만원 7월달에 가입해서 8, 9, 10, 120만원 보험금을 수령을 받았다. 이제 11월달, 12월달에도 청구를 하시겠죠. 74세시니까 90세까지 몸이 정정하시면 16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40만원이면 1년이면 480만원, 10년이면 4,800만원, 그 다음에 16년이니까 하면 거의 7,400만원 정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런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급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험 받기 그리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청구하고 이제 지금 준비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장기요양 등급 받고 나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40만원 구입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양말이나 뭐나 어떤 물품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입해야 되는데요. 그 물품 2,000원, 3,000원 밖에 안 해요. 양말이나 요실금 팬티.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번 구입하고 보험사에 라인하에 계속 90만원씩 보장 받으세요. 네. 40만원이면 A 이름인가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